금장의 서스테인이 길다라는 그 어떤 도시 전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저희가 참 여러 번에 걸쳐서 증명을 했었어요. 아니지도 않지 않았어요? 아니지도 않지 않은데 긴 것도 아니에요. 네, 57의 쓰리 픽업입니다. 네, 57 중에서 가장 서스테인이 긴 금으로 가득 찬 기타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서스테인이 길다는 건 농담인 거 아시죠, 여러분? 네, 금장이 서스테인이 길다라는 그 어떤 저희가 밈을 만들었죠. 도시 전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저희가 참 여러 번에 걸쳐서 증명을 했었어요. 이게 아니지도 않지 않았어요? 아니지도 않지 않은데 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이랑은 상관이 없고 그 기타 세팅이죠. 그러니까 뭐 그거랑 픽업이랑 뭐 상관이 없어요. 여러 가지. 맞아요. 딴거다 똑같은데 금장 은장만 갖고 서스테인 차이가 난다? 아닙니다. 아니죠. 그럴 리가 없죠. 지금 보시면은 픽업이 세 개가 달려 있는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했었던 레스폴 커스텀 리이슈를 갖고 오면은 2024년에만 세 대가 있거든요. 우와. 근데 이게 투 픽업짜리가 두 개, 오늘이랑 완전 똑같은 쓰리 픽업짜리가 하나가 그죠, 있습니다. 그죠. 그 친구가 똑같죠? 네, 올해 4월에 있었던 시리얼 넘버 120으로 끝나는 모델 79.5 나왔었고요. 이게 우리나라도 산유국 선생님 이렇게 네. 주셨어요. 저는 근본은 암묵적으로 자고로 흙이다 해서 금묵자흙 이렇게 자고. 또 투픽업짜리가 5월에 나왔던 게 80.5. 선생님은 세차장에서 갓 나온 리무진. 저는 검은 용이 강하게 날아가는 자태에서 흑룡강. 흑룡강. 그리고 57이 픽업 3개짜리가 82점. 은총 씨랑 같이 했었어요, 이거. 82점 나왔었고요. 닐영이 왜 이거 치는지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주셨고요. 은총 씨는 그냥 갖고 싶다. 저는 버킷리스트 기타 버리기. 버리기. 네, 이렇게 점수가 나왔었던 기타입니다. 오늘은 쓰리 픽업이니까 최근에 나왔었던 거랑 같은 그 스펙 안에서 비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은 똑같아요. 그때랑 올해 5월이랑은 차이가 없습니다. 네. 981만 원이고요. Made in USA. 전장 100cm, 무게는 4.37kg, 두께는 48에 탑 아치 탑쪽만 좀 있죠. 네. 51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2프레트 뒤뚤레는 80mm고요. 네. 그때 이게 개체별로 좀 다른데 그때 82였거든요. 80이면은 뭐 준수합니다. 준수하죠. 네. 바디는 솔리드 마호가니 논 웨이트 릴리프, 니트로세로스, VOS, 빈티지 파티나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마호가니 50th 라운디드 미디엄 C쉐입 내기입니다. 클러슨 와플백 펄로이드 팁스 헤드머신 들어가 있고요. 나일론에 42.85mm 너비 너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트링은 010 게이지고요. 지판은 에보니, 지판 공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22 히스토릭 미디엄 점버 프렛입니다. 커스텀 버커 알리코 3 마그넷 언파티드 3개 들어가 있고요. 2 볼륨 2톤 3웨이 픽업 셀렉터, 노와이어 ABR1, 빅스비 트레몰로가 장착이 된 모델인데 픽업 3개에 금장으로 이렇게 쫘르락 달리니까 보통 이제 기타를 보면은 이 브릿지부터 뭐 부품 있고 기타 바디 있고 픽업 있고 바디 있고 픽업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빈틈이 없어요, 거의. 쭉 그냥 정말 끊임없이. 빅스비 브릿지 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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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 네, 그냥 끊임없이 달려 있어요. 끊임없이. 중간에 뭐 쉬어가는 틈이 없어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자, 팬더 앰프에 연결했고요. 네. 와, 이 치는데 알도 알인데 기름이 그알 안에 공간감이 공간감도 탁구공 같이 중간에 텅 트인 맞아요, 들렸어. 맞아요. 푸황푸황. 근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기름. 아마 이 기름은 제 생각에 이제 오버드라이브 페달 살짝 밟았을 때 이제 폭발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공간감과 네, 팡팡 팡팡팡 근데 거기에 기름 아우 지금 2단이고요. 지금 1입니다. 픽업이 예.
제가 저번 리뷰 때 그냥 갖고 싶다라고 왜 말했는지 알 것 같아요. 싶네요. 이거는 뭐 소리로도 소리인데 뭔가 약간 기념으로도 갖고 싶은 느낌. 뭔가 이제 걸어놓고 싶죠. 짭짤하다, 짭짤해 진짜. 네, 사운드. 여보, 역시 좋습니다. 잘 아는 사운드였어요. 네, 은총 씨 멋진 시연 듣고 오겠습니다. 네? 뿅.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기타와 앰프 사이에 아무것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냥 푸고 꽂히라는 얘기죠. 저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흑미찹쌀떡. 흑미찹쌀떡. 쫄깃쫄깃하면서. 쫄깃쫄깃하고 쫙쫙 달라붙고 기름도 있는데 흑미를 써서 뭔가 이 외관도 뭔가 맛깔라고요. 알겠습니다. 은총 씨가 저는 아까 그 푸앙푸앙 소리가 난다는 거에서 좀 착안을 했는데요. 푸앙푸앙 소리가 나는데 기름지기까지 해. 푸앙그라. 푸앙그라. 기름지긴 진짜. 네, 굉장히 기름지죠. 야, 억지로 이렇게 매겨서 키우는 다니기 때문에 푸앙그라. 푸앙그라. 알겠습니다. 식재료. 좋습니다. 다이나믹 스탠이 달렸네. 아, 볼륨으로.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4번하고 5번하고 소리가 달라. 아, 근데 저희가 리뷰할 때 좀 잘 안 쓰긴 하는데 깁슨 볼륨 노브 개인 걸어서 잘 쓰시면 진짜 베레벨 소리 다 나요. 진짜 예뻐요. 저는 정말 많이 쓰거든요. 좋은 팁입니다. 좋아요. 바로 스코어 내볼게요.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1,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0이고요. 은총씨는 사운드 39, 가성비 10, 편의성 16, 디자인 19, 총점 84. 오.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1, 편의성 16, 디자인 18, 총점 81. 81.67. 뭐 지난 시간에 82 비슷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57 레스폴 커스텀 리이슈까지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은총씨와 함께 재미있는 기타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마무리해 주시죠. Every day. Good times!